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님과 이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2010인포럼이 주관하는 인류전산업 6점 발생기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김진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정말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인류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짓밟는 그런 세미나인데 이른 아침에도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여기 오는 빼면 인천시가 텅 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세계적인 이 대중문화 트렌드가 이미 돼버린 인류전산업 이것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한번 앞장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가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일루전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영어 단어 말이 환상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일루전 속에는 가상현실이나 증강미술, 현실, 또 첨단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결합되면서 마술과 마임의 단순한 공연의 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종합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했고 이것을 통틀어서 인류전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고부가 가치 고문화 트렌드 산업으로 발전한 이 인류전 산업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또 향후에 인천시가 문화 콘텐츠와 ICT 신기술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그런 인류전 산업의 영역을 만들어서 이것을 토대로 인천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대학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엄 시장님 또 김영진 전 재경부 차관님 김정수 우리 민주당의 위원장님 또 송석준 의원님을 비롯한 이천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데이비 카퍼필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여러 차례 맨몸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마리 정성을 통과하고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죠. 또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축격을 줬는데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는 데이비 카퍼필드 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라스베가스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카퍼필드보다도 더 훌륭한 세계 최고의 일루전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은결 씨입니다. 이은결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은결 씨가 인천시하고 함께 인류전 산업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아마 조금 전에 그 마술을 입으셨을 텐데 본격적 토론 전에 또 한번 보여주신다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인천 국제 인류전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은결 씨가 인천이 새로운 인류전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류전 학교도 만들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관광산업으로 인천시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엄태준 시장님, 김정수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님, 김용진 또 전 기획재정부 차관님, 또 송석준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이은결 일루전이스트 이런 분들이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인천시를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인류전 중심의 관광도시로 키워주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천은 대표하는 상품이 쌀이었다가 다음에 산업의 쌀 반도체로 옮겨가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인류전이 이천을 대표하게 될 날이 올 거다 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이 인류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생활 공동 주최자이신 우리 이천의 일꾼 은태중 이천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먼저 좀 이제 의원님도 소개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천시 혼자 힘만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일이 그렇게 바쁘시고 한데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김진표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다른 일 챙기시기에도 굉장히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미리 오셨다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끝까지 우리 김태정 의원님 함께해 주시고 또 최재성 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그 송석준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행사의 주제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인류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천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인류전과 이천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류전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뜻합니다. 인류전은 생각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만 생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지금 시대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산업은 바로 인류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류전 산업은 4차 산업시대의 첨단 기술과 손을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전 산업이 그를 통해서 혁명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아주 새로운 그러한 인류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인류전 산업이 왜 이천에 꼭 있어야 되는지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이천이 인류전 산업에서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류전 산업은 역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인류전 산업의 중심 도시가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지 않은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접근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이천이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수도권의 남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구 분포상 지정학적으로 전국에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천이 제1,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제1, 제2중부고속도로가 현재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제 서울 양재에서 이천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천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도권의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 양평과 이천의 구간이 좀 더 빨리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철도 이천 충주 문경 구간이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과 수원에서 오는 철도가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인데 앞으로는 5년, 10년 후에는 이천이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군요. 이처럼 이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그렇게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서 인류전 산업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전 산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창의성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인류전 산업이 창의성을 높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매직과 지금 4차 산업시대의 첨단 기술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성격도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이 함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한 도시입니다. 서울과 함께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부근 창의도시 중에서 지금 의장도시를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계적인 기업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곳이 바로 이천입니다. 이처럼 창의성과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천이 인류전 산업의 최적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의 2,500만, 2,600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먹는 물이 바로 팔당상수원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고 젖줄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전 산업은 이천에 위치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이천을 비롯해서 다섯 여섯 곳의 도시를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는 굴뚝 있는 공장이 들어서서는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바로 자연보전권역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천은 자연보전권역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있는데 이천에 굴뚝이 있는 공장이 들어오기보다는 인류전 산업처럼 굴뚝 없는 그러한 산업이 위치하는 것이 이천 시민을 위해서나 2,500만, 2,6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가 인류전 시티가 인류전 산업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류전 리스트 바로 이응열 씨입니다. 이응열 씨가 대한민국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이천시가 인류전 산업의 최적지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전 산업의 최적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또 이천과 인류전 산업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천시와 함께 이 멋진 세미나를 함께 주최해 주신 김진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되셔서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의원님들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우리 이천시가 인류전 시티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을 주시면 저희 이천 시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인류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고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그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우리 이천 시민들 많이 오셨죠?
네, 이렇게 방문해 주신 2020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회가 뭐 이제 국정감사 오늘 막바지가 있고 어수선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지역 이천적 발전을 위한 뜻깊은 세미나가 열리게 돼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원래 여기 또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러시아 출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가서 꼭 그 저 이해찬 대표님의 그 관심과 또 여러분에 대한 성원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십사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아무쪼록 그 오늘 그 이천시 이후전선 발전 육성대학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김진표 의원님, 또 우리 엄태준 방금 전에 인사하신 그 이천시장님,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그리고 또 전 기재부 차관이신 김용진 차관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앞서서 한번 말씀하셨을 텐데, 인류전 산업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롭게 우리가 문화 강국과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망 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마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ICT가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이은결 이무션 리스트가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지금 아까 인사하셨나요? 그렇죠? 잘생기셨죠?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무션 리스트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천시가 이 일전 산업에 정말 메카가 됐으면 좋겠어요. 메카가 돼서 그 이런 우리를 이천시가 정말 환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게 단순한 마술 산업이 아니라 이루전 산업이라는 그 첨단 산업으로, 문화 산업으로서의 도약을 꼭 이천시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천시가 으뜸가는 새로운 문화 산업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시고 삼성 의원이신 김태년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회 간 제1 회의실에 이천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이천의 지도자들께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남과 이천은 권역으로 치면 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 동부 권역 이럴 때 성남과 이천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몇 달 전에 김용진 차관께서 제 사무실을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정책위 의장 할 때 차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을 국정을 함께 했던 좋은 파트너이셔서 무척 반갑게 맞이했고 차를 한잔 나눴는데, 앉자마자 이 인류전 산업에 대해서 자망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산업을 이천에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가시고 나서 나는 김용진 차관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 내가 이걸 성남에다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김용진이라고 하는 이천 출신의 이 걸출한 일꾼 때문에 날 이루전 산업은 이제 성남에서 꿈도 못 꾸고 말도 못 꺼내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함께 그 이천 시민들의 성원 속에서 이천을 이 일루전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저희 당의 큰 지도자이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전문가이신 우리 김진표 대표님께서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 또 이 토론회도 주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일을 대할 때, 접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일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 꼭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더 하게 됩니다. 포켓몬고 기억나십니까? 포켓몬고 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와 화제가 됐었던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속초에서만 된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초로 몰렸고 속초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루전 산업은 이 포켓몬 것처럼 이 첨단 기술에다가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앞으로 아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또 훌륭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거라고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국방훈련에 우리 저 국방부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도 조만간에 개발이 되고 또 시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일루전 산업을 선도하기에 최적화된 나라입니다. 이 산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속도입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구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이 제대로 활용도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뒤떨어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이고 또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국가정책,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정책으로 지금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와 관련한 이 5G에 관련 인프라는 조만간에 아주 완벽하게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컨텐츠의 개발일 텐데요. 이 컨텐츠만 잘 개발되면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관련 산업의 어떤 소개와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또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일루전 산업의 메카는 앞으로 이천이 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천시의 국회의원이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님이신 송석준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축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축사로. 우리 마무리 축사로 일부러 그 이천시 국회의원을 부탁드려야 된다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보다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 일루전 산업의 육성 방안, 또 우리 어떻게 하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키워갈 수 있을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국회에서 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표 선배 의원님, 네, 그리고 엄태준 이천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은 정말 중진 의원님들 데리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 김대현 의원님, 네, 최재성 의원님, 네, 또 먼저 말씀하고 가신 네, 조정식 의원님, 네,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같이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힘을 받습니다.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한계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여당의 많은 의원님들까지도 힘을 보태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예, 오늘 일루전 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우리 이 문화 그리고 ICT와 접목이 되면서 그야말로 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고 실제는 이렇게 일루전 산업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과 그 많은 수요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고효율의 문화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천시가 갖고 있는 좋은 교통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일루전 산업이 이천에서 꽃을 피우고 이천이 또 일루전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모든 조건이 잘 수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은결 우리 마술사께서 일루전니스트께서 이천에 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거를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저 엄태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많은 또 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일단 토론회가 의미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토론회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또 내년도에 구체적인 산업 어떤 발전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금년 예산 그리고 내년 우리 예산 반영을 통해서 또는 지도 반영을 통해서 우리 일루전 산업이 단순히 상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동료 의원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여야 국민의원들도 같이 설득을 해서 일루전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그리고 바로 일루전 산업이 이천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세계인들을 이천으로 세계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고향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일부러 이렇게 고향 우리 지역에서도 다 모이기 어려운 기업분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특히 우리 김용진 전 차장님 오늘 이렇게 많은 또 뒤에서 의지하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토론에 참석해 주신 진승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이시죠. 예,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토론에 가주시고요. 우리 일루전 산업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또 이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신산업으로 상상이 아닌 현실로 구체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